새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미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. 지난해 연말 구청 환경미화원을 퇴직하면서 50여만 원을 기부하신 분인데요. 50만 원이 뭐 그리 대수냐고 하시겠지만 지난 7년 동안 거리의 동전과 폐지를 수거해 모은 돈이었습니다. 주인공 마덕경 씨를 김낙성 기자가 만났습니다. 대구 달서구청에서 14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연말 퇴직한 마덕경 씨. 마 씨는 퇴직을 하며 그동안 신당동 대학가에서 일을 하다 주운 동전과 수거한 폐지를 판 돈 56만 5,540원을 구청에 기부했습니다. 마 씨의 봉사활동은 7년 전 대구환경미화원 봉사단을 직접 꾸리면서 시작됐습니다. 지저분한 거리를 정화하고 아동노인 보호시설의 청소와 연탄 나눔 그리고 농촌 일선 돕기까지. 남을 위한 마 씨의 봉사활동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. 봉사를 하는 건 우리가 도와주러 가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해보면은 도로 내가 도움을 받고 옵니다. 마음적으로 위안을 받게 되고 뿌듯한 그런 마음이 힐링이 됩니다. 마 씨와 봉사단 회원들은 한 달 회비 중 만 원씩을 모아 모두 13차례 580여만 원을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구청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. 평소 재활용 쓰레기에 관심이 많은 마 씨는 퇴직 후에도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. 봉사단을 이끌고 요즘 뭐 흰 플라스틱 병 제거를 많이 하는데 기회가 되면 각 아파트 단지 다니면서 분리수거하는 작업을 봉사를 좀 했으면 싶어요.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요즘 마 씨는 봉사에 기꺼이 참여하는 단원들의 가족을 보며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스레 느낀다고 합니다. 남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가장 좋겠죠. 보다 남에 대한 배려심만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나쁜 짓 안 하게 되고 그럴 거 알겠나 싶어요. 퇴직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마덕경 씨.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미덕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TBC 김낙성입니다.